안녕하세요, 풀비예요. 내일 갑자기 늦가을 소풍을 가게 돼서 지금 거의 저녁 10시인데 후다닥 햄치즈 머핀을 만들어 볼게요. 저녁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메추리알, 베이컨 그리고 치즈를 사왔어요. 저는 두께가 있는 베이컨을 좋아해요. 파를 조금 넣어주면 맛있는데 하얀 부분은 매운맛이 강해서 파란 부분만 송송송 썰어서 넣어줄게요. 베이컨은 두 줄에서 세 줄 정도가 적당하지만 뭐 많이 넣고 싶으면 더 넣으면 되죠. 바싹 구워줄 거기 때문에 씹히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작게 자르지 않을게요. 베이컨을 바삭하게 구워볼까요? 머핀 반죽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빼줄게요. 베이컨을 다 구우면 머핀 반죽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븐을 예열해 줄게요. 버터를 살짝 녹이고, 저는 가염 버터를 사용할 건데 제가 사용하는 캐리골드 버터가 많이 짜지 않아서 저는 나중에 소금을 더 넣어줄게요. 설탕을 넉넉히 넣는 게 맛있어요. 오늘 넣는 양보다 더 넣어도 괜찮아요. 요거트 없을 때는 우유로 대체 가능하지만 덜 폭신폭신할 수 있어요. 버터가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반죽에 부어줄게요. 버터를 살짝 아주 조금만 남겨서 나중에 머핀 틀에 칠할 때 사용할게요. 보이세요? 물기가 없는 조금 무거운 반죽이에요. 준비한 토핑을 모두 넣고 치즈는 더 넣어도 맛있어요. 반죽이 붙지 않게 버터를 발라주고 반죽을 한 숟갈 정도 넣은 다음 저는 메추리알을 두 개씩 넣어줄게요. 하나만 넣어도 되고 메추리알이 없을 때는 삶은 계란을 작게 잘라서 넣어도 맛있어요. 25분에서 30분 구워줄게요. 오븐에서 나오면 10분 정도 팬에서 식힌 다음 식힌망으로 옮겨서 완전히 식혀줄게요. 토핑을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치즈버거 바비스에 들렸어요. 저는 햄버거를 느끼해서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할라피뇨가 있어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That is how it would... 이미 아시겠지만 군것질을 엄청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스페셜 에디션이 많이 나와요. 특히 주유소에 가면 엄청 많아요. 이건 화이트 초콜릿이랑 프레츠를 드는 건데 오, 진짜 맛있었어요. 프레츠들은 M&M's는 자주 보이는데 화이트 초콜릿의 프레츠 컨비네이션은 처음 보네요. Until the sun sets past eight.
주차하고 조금 걸으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여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돌길을 걸으면 폭포도 보이는데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흔들려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쉬운 다녀오기 좋은 곳이에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